저는 개인적으로 고고학이나 역사, 민속촌, 박물관에 상당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와 같은 땅에 살았던 조상들이 어떤 도구를 썼는지, 어떤 장식품을 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또 어떻게 싸웠는지 등등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시기를 살았던 이들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타임머신 타고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고구려시대든 신라시대든 날아가 옛날 사람들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입고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말하고 사는지 구경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에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책이나 유물밖에 남아있지 않으니 그 호기심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조선시대로 날아가 대화를 나누어 본다면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혹은 신라시대로 날아가 당시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다면 그들이 쓰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상 하나만 감상하겠습니다. Se vuole balagi dalala bamdeli nalgaraga. Teleza talai bogun galoli nehilala. Tu vulin nehe isko, tu vulin nege haingo. Pendai nehe demololon, azano este halisko. Sain saronan, ioi samai tuhigo, nanom ganoda mausto, motanikto gananisko. Ene gozo enam balamai, ioi te tateo neptai, hodun gatai nago, 가는 곳 모두 언제 아야 미터질의 마스퍼 오나이 도라스카 기다리고다. 니어이 서있으며 것을 간다 파이 노론 차스호트람 바라고 이스 군드 오스타 수소리안 것 이슬라. 삼화 아이 얼론 보시알 덕토 탈두 바틀리 힐레이 보아이 캡서벨 바라고 히어이선여 소우니에 사마메 이스타 알 dol alai ptgaistela io mesum sioski iselko 지금 들으신 영상은 한 일본인 유튜버가 신라 헌강왕 때 처용이 지었다는 처용가를 고대 한국어 발음으로 직접 읽은 내용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국어 느낌이 물씬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 고대 한국어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스마트폰이나 녹음기, 카메라가 없으니 아무런 영상 자료, 음성 자료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은 다릅니다. 1800년대 축음기가 등장하면서 소리를 녹음하는 것이 가능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1930년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 총독부가 조선어 말살 정책을 펴기 바로 직전에 녹음된 마지막 한국어 조선어 독본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오늘 음성 자료는 고향문화재단이 소유한 음성 자료이며 콘텐츠 이용 허가를 득해 들려드리는 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뒤스멘터리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 총독부가 저지른 가장 끔찍한 정책은 조선의 모든 민족 정신과 문화를 말살시켰다는 점입니다. 즉, 조선의 민족의식을 파괴시킴으로써 조선인들을 머릿속까지 일본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그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한 것이 조선어, 즉 한글과 한국어 사용을 금지시킨 일입니다. 언어나 글자는 한 국가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인데 이를 금지시키고 오로지 일본어만 배우고 일본어로 대화하도록 강제했다는 것은 충격적이죠. 그럼에도 당시 조선에는 주시경 선생과 같은 국어학자가 나서서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현재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일제강점기 이전 문명 강대국은 모두 자국의 문자를 사용한다는 깨달음을 얻어 국어 연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자 보아라,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략했으니 앞으로는 우리의 근본을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근본 중에 근본은 문화이고 그 문화를 지탱하는 것은 우리 언어이다. 그러므로 저들이 가장 먼저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으려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어 교육에 평생을 바쳤죠. 을사늑약 이듬해 1906년 2월 조선에는 통감부가 설치됐는데 통감부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조선에서의 일본어 보급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용 일어 독본과 이과 과목의 교과서를 일본어로 편찬하면서 일본어가 조선에서 새로운 지식을 전하는 학습 언어로 군림하게 되죠. 한국 유년에게 일문 교과서를 익히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뇌수를 뚫고 저 소위 일본혼이라 하는 것을 주사하고자 합니다. 1906년 6월 6일 대한매일신보에는 이러한 통감부의 저의를 꼬집는 사설이 실리기도 했죠. 그러다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말살 정책이 시작됐는데 1차 교육령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하게 조선인과 일본인의 지위를 구분했다는 점입니다. 즉 일본인은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학교에 다닐 수 있었던 반면 조선인은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학교에만 다니도록 했죠.
또한 조선어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는 일본어로만 발행하고 행정 및 법률 등 모든 공문서는 일본어로 작성하면서 조선말은 말 그대로 생활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1938년까지 조선어를 배울 수 있었으나 그해 3월 15일 식민지 언어 정책을 조선어 병용에서 일본어 상용으로 바꿔버렸죠. 식민지 조선인들에게서 말과 글을 완전히 빼앗아 완전한 일본인으로 만들려던 핵심 정책이 바로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하는 강제 정책입니다. 내선일체를 외치며 일본어와 일본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고 조선어는 정규 교과목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주지하다시피 1938년 이전까지는 조선어를 배우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현재의 국어책, 즉 조선어 교재는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갓 글자를 배워 말과 일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은 현재 국어 교과서에 해당하는 보통학교 조선어 독본으로 읽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가 편찬하기는 했으나 그중 민족 문화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만한 27편은 현재 녹음본이 남아있는데요. 1935년 이철 OK레코드 사장의 총기획 아래 당시 경성사범 부속고등학교 어린이 5명과 국어를 가르치던 심의린 교사 그리고 국어학자 정인섭의 음성지도 아래 직접 목소리를 담아 녹음했는데 10인치 SP판 12장 72분 분량이 녹음되었죠. 이 녹음이 특별했던 것인지 당시 조선어학회가 펴낸 한글이라는 잡지에 이 녹음에 관한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제3차 조선교육령이 반포되면서 조선총독부는 조선어 교습을 전면 중단시켰기 때문에 레코드판도 함께 수거해 폐기했는데 당시 녹음에 참여했던 정계환 씨는 조선총독부의 눈을 피해 이 레코드판을 지켜냈습니다. 1990년 정계환 선생님은 후에 고향문화재단 총감독이 되신 이상만 당시 월간 객석의 편집인에게 복원을 부탁했습니다. 당시 이 SP판을 건네받은 그는 당시 한국의 복각기술이 약해 영국으로 가져가 최상의 상태를 복각했습니다. 그리고는 2004년 이를 CD 음반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들을 수 없는 1935년 조선어의 발음과 억양은 어떨까요? 현재와 많이 달라졌을까요? 이제 그 녹음본을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실제 목소리 주인공이신 정계환 할아버지께서 고향문화재단에 기증하신 SP판을 복원한 자료입니다. 저는 고향문화재단에 의뢰해 본 자료의 사용허가를 득한 후 제 채널에서 단독으로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소중히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을 배울 때는 먼저 그 소리를 잘 듣고 그 다음에는 그 소리를 똑바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 말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서 잘못하면 틀리기가 쉽습니다. 더구나 지방을 따라서는 사투리가 있으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말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먼저 흉내를 잘 내지 못하는 예를 들려주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학교. 학교.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똑바른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학교. 학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조선어 독본 첫째 권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 읽으십시오. 소. 소. 소나무. 소나무. 버드나무. 버드나무. 두루미. 두루미. 소나무까지. 소나무까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무. 무. 가지. 가지. 미나리. 미나리. 바지. 바지. 저고리. 저고리. 두루마기. 두루마기. 이 구두. 이 구두. 그 모자. 그 모자. 저 보자기. 저 보자기. 아가 아가 우리 아가. 아가 아가 우리 아가. 어서 이리 오너라. 어서 이리 오너라. 나비 나비 오너라. 나비 나비 오너라. 노자 노자 나하고. 노자 노자 나하고. 자 이번에는 혼자 읽어보십시오. 소. 소나무. 버드나무. 두루미. 소나무까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어머니, 무,
가지, 미나리,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이 구두, 그 모자, 저 보자기. 아가, 아가, 우리 아가, 어서 이리 오너라. 나비, 나비, 오너라. 노자, 노자, 나하고. 언문의 세종. 언문은 지금으로부터 490여 년 전 이조 제4대 왕 세종 28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것이 옳시다. 세종대왕께 없어는 이조 역대 임금 중에 가장 거룩하신 어른이신데 깊이 백성을 사랑하사 널리 팔도에 어진 자를 구하시고 열성을 다하시와 국정을 보살피셨으므로 농사, 교육을 비롯하여 음악, 천문, 그 외의 백반 사업이 크게 진보하였고 또 내지와의 교통, 북경 여진의 방비 등 훌륭한 치적이 많았습니다. 올해의 시평요람, 용비어 천가 등의 좋은 책이 편찬된 것이나 햇시계, 물시계, 측우기 등의 정묘한 기계를 만들어낸 것도 다 이 임금님 때올시다. 그러나 이 임금님의 치적 중에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경탄하는 것은 언문 제정의 위업을 성취하신 일인 줄로 압니다. 당시 조선에는 조선어를 표현하여 적을 만한 적당한 글자가 없었으므로 세종대왕께 없어는 그 필요를 절실히 느끼사 여러 가지로 노심 연구하신 결과 마침내 언문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이 궁중에 한 국을 신설하시고 정인지, 신숙주, 성산문, 최항 등 제신으로 하여금 이것을 심의케 하사 거기에 설명과 법례를 더하여 훈민정음이라 이름지어 널리 국중에 반포하셨습니다. 그동안 성산문은 13번이나 요동에 가서 거기 있는 명나라 학자 황찬에게 성음상 의점을 문답하였다 합니다. 이것을 미루어 볼지라도 세종대왕 이하 그 일에 종사하였던 여러 신하들이 얼마나 노심하였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언문은 제정되어 국법으로서 장려한 것인데 읽기 쉽고 쓰기 쉽게 또 훌륭하게 되었으므로 점차 보급되어 오늘날에는 국어의 가나와 같이 조선어를 발표함에 없지 못할 편리한 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편리한 언문을 사용할 때마다 언제든지 세종대왕의 공덕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지금으로서는 표준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색하지만 100년 전의 한국어지만 2021년을 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니 언어라는 것이 왜 소중한 것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